어 근데 이거 뭐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살아있는 건가? 용이 근데 한 마리가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디스커스들이 오늘 아주 꽉꽉 차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얘도 색깔 장난 아니네. 얘는 더 진하네 색깔이. 손으로 잡아서 손에 난리 났었어요. 여기 지금 이게 다 디스커스 생물 수입 현장입니다. 오 이렇게 들어와요? 네. 바깥 안으로 들어가면 바비의 보호색인데.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여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PCN 프레즈입니다. 여기가 또 디스커스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왔는데 오늘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다고 하고 또 무엇보다 오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러 왔는데요. 역시나 여전히 이 메인어항은 역시나 멋있습니다. 대박이죠. 저 유목이랑 장난 아니에요. 다른 쪽도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시거든요. 이쪽 보면 지난번에는 이쪽에 용품이 많았는데 여기 다 이제 어항으로 쫙 바뀌셨더라고요. 와 하나씩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PCN 프렌즈함의 이 메인 어항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디스커스들로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또 엔젤로 또 디스커스들과 조합이 같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거 뭐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살아있는 건가? 와 크기 보소. 와 엄청나게 커요. 와 이런 거는 진짜 청소도 잘하려나? 이걸로 한번 빨면은 뭐 그냥 이렇게 다 날아가겠는데? 요게 대형왕이거든요? 지난번에 없었잖아요. 근데 보면 와 용이 늠름하게 아주 늠름해요. 표정 보세요. 늠름해요. 표정 보세요. 나한테 까불지 마라 약간 이런 표정. 용이 근데 한 마리가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용이 네 마리 아니네. 저기 더 있네. 다섯 여섯. 용이 여섯 마리나 있어요. 용 여섯 마리에 오스카 세 마리에. 와, 여기 어항은 진짜 손가락 넣으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디스커스들이 오늘 아주 꽉꽉 차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아주 꽉꽉 차 있어요. 와 디스커스 과밀어항. 이야 이렇게 많다니. 이쪽도 지금 다 생물실이에요. 지금 불은 좀 꺼놨는데 이따가 또 이제 수입 들어올 거니까 그때가 좀 하이라이트겠죠. 근데 저쪽에 아주 이쁜 색깔의 영롱한 또 파란 색깔의 디스커스들이 보입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브라질 야생이래요. 브라질 야생 파라고니 슈퍼레드라고 합니다. 와 밑에 얘도 색깔 장난 아니네. 얘는 더 진하네 색깔이. 이런 진짜 이런 게 진짜 물멍이지. 물멍하는 물고기 중에서 이 디스커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항이 터지려고 하는데요. 물보다 디스커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와 빠글 빠글. 이렇게 어항이 꽉 차 있는데 수입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디스커스가 인기가 있나 봐요. 매니아들 사이에서. 엘넘버 25번 스칼렛 블랙거예요. 25번 스칼렛이요? 예. 근데 얘네들은 세븐 포인트라고 해서 네. 이 핀이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6, 7까지 배까지 해갖고 세븐 포인트면 퀄리티가 아주 좋은 건데 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배 그 옆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이 자체도 지금 빨개요. 아,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이제 안 나오네. 야행성이라서 이거 손으로 잡으면 손 다 찢어져요. 아, 그냥 그래요? 네, 저도 손으로 잡아서 네. 손에 피나고 난리 났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디스커스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냥 근데 박스에 들어오네요. 스티로폼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사장님께서 지금 싣고 있는데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안에 여기 지금 이게 다 디스커스인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박스 채로 들어오면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언박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박스에 들어오네요. 아 안에 스티로폼이 있는 건가요?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를 다 뜯었고 이제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참고로 저도 좀 도와드렸습니다. 찢기만 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제 언박싱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물실로 박스들을 다 옮겼어요. 와, 장관이죠. 이게 지금 생물 수입 현장입니다. 아, 이렇게 안에 비닐로 쌓여져서 오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건강하게 와요? 어떻게? 괜찮아요? 네, 러스윌이 별로 없는데 한 3%에서 5% 정도 되고요. 많진 않네요. 네. 브라질에서 오는 것들도 한 5%에서 물이 나쁠 경우에 한 10% 정도 됩니다. 오, 이렇게 들어와요? 네. 작은 개체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 이게 그냥 비닐봉지에 이렇게 뚝 들어오네요? 예, 이렇게 막 마리당에 이렇게. 어,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물을 원래 이렇게 적게 해서 들어와요? 어, 왜냐면 개체를 많이 담아야. 네. 비행기 경기를 풀 수 있거든요. 아, 저는 여기에 한 네다섯 마리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아, 이 친구가. 예. 오, 더 있어. 최고로 많이 넣어서 가장 네. 합리적인 패킹을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운송료가 네. 좀 부담이 네. 되니까. 한번 네. 물어볼게요. 아, 이렇게 가위로 자르시는구나. 네. 아, 바로 여기 풀어요, 이렇게? 네, 박스에 바로, 네. 바로 박싱해서 아. 물맛댐을 하고 네. 에레이션 한 다음에 물맛댐 하고 집어넣는 게 이제 원칙인데 보통은 개체 상태에 따라서 개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네. 물맛댐을 하는 시간조차도 이제 아까우니까 바로 이제 어항 속으로 집을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레이션을 해서 아, 이렇게요? 네, 네. 나중에 이제 넣을 본 어항물에 물을 신압으로 흘려서 네. 물맛댐을 한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축양할 본 어항에 이제 집어넣도록 하거든요. 현지 운반에서 여기 웨이팅 타임을 하고 인천항에 내려서 여기까지 네. 오는데 한 35시간에서 한 40분 걸리는데 오. 괜찮아요. 어, 그 정도도 괜찮아요. 네, 오히려 이 봉지 안에 산소가 남아있으면 리스포스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아. 내일까지도 버틸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언박싱하고 네. 에레이션 하지 않는 상태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많이 해보신 티가 나요. 바로 딱딱딱 동작 구분이 돼가지고 자르고 넣고 붓고 자르고 붓고 바로바로 아 이거는 일반인한테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죽어서 오면 거기서 좀 환불해줘요? 아 그 Dead of Acceptance라고 DOA 처리를 네. 그쪽에서 이제 해줍니다. 아. 경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비용 요구를 할 수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죽은 고기에 대한 그 네. 선물 프라이싱만 네. 제가 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호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얘네 지금 상태 어떤 거예요? 괜찮아요? 예. 이 정도면은 예. 개체들이 양호하고요. 양호해요? 아. 예, 퀄리티도 이 정도면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옮길 때도 네. 이렇게 이제 그 디스커스는 보호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때가 타는 어종들은 네. 검정색 바탕에 네. 들어가면은 식품을 괜찮합니다. 아, 검정색 바탕이요? 예. 그래서 때가 타지 않는 이제 어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박탄 환경으로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거든요. 아. 네. 때가 타는 어종들은 이렇게 작가 환경으로 들어가면 네. 바디의 보호색이 이제 검정색 반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 손님들한테 어필하기가 네.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언박싱 하고 이제 이 받는 어항에다가 다 이렇게 넣으시는 거구나. 애들 건강하게 잘 왔네요. 검역약을 쳐야 됩니다. 아, 검역약을 또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 그 농장별로. 네. 거기도 이제 한 개 농장에 들어올 때가 있고요. 네. 여러 개 농장에서 들어올 때가 있어서. 네. 그 각 농장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 네. 균이라든지. 네. 바이러스 성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농장별로 어항을 구분해서. 네. 일단 넣고요. 아. 검역약품을 쳐서. 네. 검역을 시켜야 됩니다. 만 3일 이상 검역을 시키고. 3일 검역이요? 예, 사료 축양은 네. 3일 이후부터 네. 한 일주일 정도 더 축양이 됩니다. 그래서 아. 자, 여러분 이제 악수입 정리가 끝났거든요.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계세요. 물 청소를 이렇게 하지 보시는데 사장님 얼마나 걸린 거예요 지금? 네. 2시간 걸렸나요? 3시간?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럼 아까 들어온 애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예. 저기 얘랑. 아, 얘도 아까 들어왔어요? 들어온 애예요? 예. 와, 되게 예쁘다. 얘는 이름이 뭐예요? 블루 다이아몬드요. 블루 다이아몬드요? 네, 블루 다이아몬드. 아, 얘도 아까 들어왔고. 네, 이 친구도 아까 들어왔고. 아, 얘도요? 네. 얘는 이름 뭐예요? 갤럭시 레드 네, 터파이즈. 이게 네, 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거. 오, 얘도 아까 네, 들어온 거예요. 아, 다섯 봤어요. 네. 와, 엄청 이쁜 애들 들어왔네요. 네, 검역약은 언제 뿌려요, 그러면? 지금 뿌렸습니다. 약간 아, 네. 푸른색으로 보이죠? 아, 물 색깔이요? 예, 항생제. 아. 보면은 네. 아, 어, 그러네요. 네. 저, 아, 물고기 지금 들어오는 어항들은 다 푸른색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디스커스 수입되는 거 언박싱 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역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이제 밤 10시 반, 11시가 돼가지고 수족관 이렇게 지금 다 불이 꺼졌어요. 아, 이게 디스커스 수입이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네요. 진짜. 단순히 그냥 딱 들어와서 껍질 벗기고 여러분들께 나가는 그런 단순한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여기까지 또 오는 데 있어서 물고기도 많이 고생하고 사장님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뽕.